저는 이런 시대에 이 사회에 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대학이 이 세상에 비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전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꿈, 즉 비전 드림입니다. 100년 교육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삼육대학교.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뜨겁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이와 같은 SU 비전 드림 플랜 2015와 함께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플랜을 실현시킬 풍부한 대학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 재정 수입의 7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은 최근 학령 인구 감소와 정부의 각종 평가 집회를 통한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재정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에게는 교육시설 확충, 우수 교원 충원, 연구 인프라 구축 등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삼육대학교는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을 대학 발전 기금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미 외국 명문대학들은 대학 발전 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의 미래가 재정 확보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발전 기금, 이제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삼육대학교는 실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비전 드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향후 4년간 100명의 삼육대학교 졸업생을 해외 명문 대학원에 진학시키는 수 100인 인재 양성 프로젝트. 인재를 키우는 인재. 학생은 교수의 꿈을 키우고 대학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교수 지원자 양성 프로젝트. 4대 고시 합격자와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학생에게 경력금을 지급하는 수 3K나 프로젝트. 삼육대학교는 이러한 비전 드림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발전기금 100억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람을 키우는 데 동참할 삼육가족 1,000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삼육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이 모여 비전 드림은 현실이 됩니다. 기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고 그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제가 더 즐거운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국가의 장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몸으로 맨손으로 와서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모교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도로 돌려드렸다. 쓰고 나머지를 돌려드렸다. 삼육대학교를 사랑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이 오늘의 삼육대학교를 만들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여러분의 성원이 삼육대학교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고픈 꿈을 가진 삼육대학교의 날개에 힘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